감독 황동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요 등장인물을 언급했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배우 박해수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서 열린 데드라인 컨텐더즈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이날 황동혁은 성기훈은 분명히 돌아온다며 시즌2에서도 이어질 이정재의 활약을 강조했고 이어 프론트맨 또한 돌아올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재가 연기한 성기훈 역은 이미 오징어 게임의 결말 부분에서 컴백을 암시한 바 있지만 프로트맨 역을 맡은 이병헌의 복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동혁 감독이 이정재와 이병헌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 여부에 확신의 메시지를 건넨 가운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정호연의 출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동혁은 지난 3일 미국 PGA 시상식 레드카펫에서도 시즌1 캐릭터는 영원히 사라졌나? 시즌2에서 일부 출연진이 어떻게든 복귀하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대부분 죽었으니까. 그들을 시즌2에 나오게 하려면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강호연이 연기한 강세벽 역을 언급하며 강세벽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설정은 어떤가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조금이나마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관객들이 작품을 보고 자막을 읽고 더빙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그 기회를 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동혁 감독은 차기작 킬링 올드 피플 클럽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양극화,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관찰하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 라고 언급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